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이드의 10가지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남녀가 이성에게 끌리는 매력 포인트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네, 물론 같은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 실험에는 함정 따위는 없으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한 것으로 알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커드 헤스가 1965년에 고안한 것으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남성은 오른쪽 사진 속의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장의 사진에서 유일한 차이는 바로 모델의 눈동자 크기입니다. 오른쪽 모델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왼쪽보다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커드 헤스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오른쪽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눈동자 때문이라고 언급한 남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짐승적으로 느낀 겁니다. 성인 남성이라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갓난 남자기도 미모의 여성 사진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또 다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미인을 좋아하는 짐승이란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성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행동심리학자 보리스 수릴리크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남자 모델 실험에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선호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눈동자가 아닌 남성의 엉덩이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해변에서 남성들의 엉덩이를 쳐다보는 여성들을 찍은 비디오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눈동자가 커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극적인 대상을 보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은 야한 영상을 볼 때 눈동자가 평소보다 3배나 커지지만 여성들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볼 때 눈동자 크기가 최대가 됩니다. 눈은 연인을 찾는 여성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남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여성들이 눈화장을 하는 목적도 눈매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성은 매력을 느끼는 남자를 볼 때 눈동자가 커지는데 남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신호를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 눈동자가 큰 이유도 어른의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해 가능한 한 예쁘게 보이려고 눈동자가 커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인형들의 눈동자가 과도하게 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이것은 호감을 느낀 남녀가 데이트 장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커진 눈동자를 바라보면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도 수시로 서로 마주보고 눈맞춤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연인의 커진 눈동자를 보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부드러운 불빛과 촛불이 있는 로맨틱한 장소에서 데이트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맨틱한 장소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가는 게 좋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커진 눈동자를 보고 사랑을 느낀다면 날이 밝으면 반드시 후회할 테니까요.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